오늘 출근길은 겨울처럼 춥겠습니다. 밤사이에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와서요. 경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은 불지만 하늘만큼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쾌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1도에서 13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오늘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하지만 초겨울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